살면서 미쳤다는 말을 들어보지 못했다면 당신은 단 한 번도 목숨 걸고 도전한 적이 없었던 것이다. 안녕하세요. 도전88입니다. 여름철에 방충망을 설치해놨는데도 자꾸 그 벌레가 방 안으로 들어오죠, 그죠? 그래서 방충망을 100% 믿을 것이 못됩니다. 왜냐하면 사각지대가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뭐냐 하면 틈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포헤어라고 합니다. 요거를 여기 솔기처럼 나왔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요게 그죠? 벌레 들어오지 말았고, 여기 여기도 있죠, 그죠? 여기도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요것이 완벽히 벌레를 차단해 준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방충망 이 촘촘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 촘촘하게 되어 있는 부분, 이 부분으로도 아주 작은 벌레, 날벌레들은 들어오게 되어있습니다. 그렇지만 거의 대부분 못 들어온다 보시면 되고요. 그런데 어쩌다 보면은 기어다니는 벌레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기어다니는 벌레는 모헤어 끝까지 밀착이 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리고 이 틈이 있습니다. 여기 틈이. 틈 사이로 여기 끼어서 벽 타고 올라와서 끼어서 이쪽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벌레 보이시나요? 그래서 이런 벌레들이 어떻게 해서 들어오지? 이렇게 하는데 그 원인은 그겁니다. 이 사이에 틈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틈. 틈을 보시면은 보여드릴까요? 요 사이에 모헤어도 있고 저 방충망도 있고 이런데 요 사이에 틈이 있으니까 이쪽으로 대부분 기어들어오는 벌레들이 이쪽으로 기어들어오거든요. 자, 한번 쑤셔 보겠습니다. 자, 저쪽에 모헤어도 있고 모헤어 밑에 끝까지 요게 붙여놓지 않아서 붙여놓을 수도 없고 다 그렇습니다. 여기 쑤시면 끝까지 들어가죠, 그죠? 요 부분이. 그러니까 여기가 막혀가 있어야 되는데, 막혀가 있거나 걸려야 되는데, 걸리지 않고 이렇게 통과된단 말입니다. 자, 요게 이렇게 통과, 그 사이로 들어오는 겁니다. 거기뿐만 아니라 여기도 이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쪽에도.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것을 벌레가 못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백업제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 말하는 거죠, 그죠? 백업제. 다른 말로는 뭐 가래떡이라고 하기도 하죠. 그래서 둥근 것이 있고 네모난 것이 있습니다. 근데 이 네모난 것이 완전 더 잘 차단시켜 주겠죠, 그죠? 둥근 부분은 둥그니까 저 사이에 틈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 네모난 백업제 가래떡을 사셔 가지고 여기에 설치를 하면 됩니다. 뭐 가격 종류는 여러 개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1.8cm 곱하기 가로가 1.8, 세로가 1.8, 가로가 1.5, 세로가 1.8, 그 가로가 2cm, 세로가 2cm. 그러니까 문틀에 자를 대고 줄자를 대고 그 재보면 됩니다. 그래서 재보면은 몇 cm가 나오는지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맞게 주문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거 같은 경우에는 가로 2cm, 세로 2cm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1.5m에 530원 이래밖에 안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겨울에는 문풍지로 활용하시고 그리고 여름에는 벌레 차단용으로 이렇게 활용하시면 됩니다. 일단은 어떻습니까? 이 방충망 있죠, 그죠? 방충망을 있는 부분은 오픈해 놓잖아, 그죠? 이쪽에 이렇게 해가지고 열어놓고, 그죠? 이 창문을 열어놓고 거의 안쪽 창문을 닫고 열고 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고정대가 있으니까 이쪽은 그냥 설치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기어 들어오는 벌레 밑으로 들어오죠, 그죠? 그래서 이제 뭐 완벽하게 하고 싶은 분은 위에 테두리까지 다 설치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설치하는 방법을 보여드릴까요? 일단은 잘라서, 그죠? 백업제를 잘라가지고, 저는 반틈만 설치하고 치웠는데요. 여기서 누르면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누르면 되겠죠, 그죠?
바깥은 밝고 안에 어두워서 잘 안 보시나요? 자, 꽉꽉 누르면 여기 이제 2cm 2cm거든요. 꽉꽉 누르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제거하실 때는 뺐다가 한번 다시 하시면 되고요. 꽉꽉 누르시면 되거든요. 코너. 자, 사각 백업이 원형 백업보다 좋은 이유가 뭐냐 하면 이 각을 각이 맞게 틈이 적고 있지 않습니까? 각이 딱 맞게 들어가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또 유용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눌러주시면 되죠, 그죠? 자, 이렇게 눌러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끝부분에 있지 않습니까? 끝부분에는 이렇게 선이 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0.5cm마다 이렇게 선이 그어져 있기 때문에 가위로 적당한 크기로 잘라주시면 됩니다. 잘라주면 가위로 잘 잘리거든요. 가위로 잘라서 이 틈을 한꺼번에 메꿔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기역자로 자르면 되겠죠, 그죠? 저 끝부분은. 근데 처음엔 할 줄 몰라서 뭐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이렇게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 틈은 어떻게 하느냐? 아마 아까처럼 기역자로 잘라가 이렇게 누르면 되는데, 그죠? 기역자로 잘라서 누르면 되는데, 처음에 이게 제가 잘못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다시 잘라서 요렇게 자르면 되겠죠, 그죠? 이 자르는 부분을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자르지 마시고, 그러니까 이거 따로 완전 자르지 마시고 기역자로 잘라내서 사용하시면, 그러니까 여기 들어가는 게 한 1cm 아니겠습니까, 그죠? 여기 총 그 저 가로 세로가 2cm니까 1cm만 잘라내시고 여기다가 밀어 넣으시면 더 완벽합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그걸로 저쪽에 걸레가 있죠, 그죠? 꼭꼭꼭꼭 이렇게 눌러주시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안쪽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안쪽도 여기 막아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기어다니는 벌레는 못 들어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위쪽 저기는 위쪽은 막았는데 위쪽을 아마 커트라도 기어 나오는 벌레가 위로까지는 잘 안 들어오고 기어 다니는 벌레는 있지 않습니까? 거의 밑으로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완벽하게 하시고 싶은 분은 저 위쪽까지 설치하시면 되겠습니다. 눌러서. 그러면 벌레가 거의 들어오지 않습니다. 창문은 이제 반대쪽인데, 그죠? 반대쪽에도 이렇게 요거는 저기하고 좀 다르죠, 그죠? 요 밑으로 창문 틀 밑으로 이제 다 눌러서 집어넣는 겁니다. 자, 요렇게 해놓으시면 벌레들이 여기 보이시죠, 그죠? 기존에 들어왔는 벌레인데 이게 바퀴벌레, 돈벌레, 날벌레 이런 것들이 이쪽으로 밑으로 또 위로 많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백업제라 한 것을 가래떡이죠. 인터넷 사시면 얼마납니다. 가로 2cm, 세로 2cm, 그 다음에 총 길이가 1.5m, 한 530원 하거든요. 그래서 자기 창문 길이를 재어가지고 그 길이만큼 구매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닫으면 되겠죠, 그죠? 자, 우풍 때문에 이게 삼중창으로 했는데요. 그 다시 벌레가 어떻게 들어오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설명드리면, 이 사이에 틈이 있죠, 그죠? 이 사이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을 막아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이렇게 막아주면 이 사이로 이제 벌레가 들어오는 것이 이렇게 들어오겠죠, 그죠? 이렇게. 자,
그러면 이 사이로도 이제 또 들어올 거 아닙니까? 열고 닫고 하면 어차피. 그래서 요 사이로 들어올 수 없도록 그럼 막아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저 위쪽에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위쪽으로, 기어다니는 거 위쪽으로 보다는 밑으로 잘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거를 막아주면은 벌레가 거의 들어오지 않습니다. 기어 들어오는 벌레. 그래서 항상, 어떻습니까? 방충망 이거 다 막아놨는데도 왜 이것이 자꾸 들어와가지고 성가시게 하지? 이렇게 할수 있는데, 이렇게 하시면은 진짜 벌레들이 거의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모헤어라 하는 것도 있죠, 그죠? 이게 예, 완벽히 잡아주지는 못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감사합니다. 도전88이었습니다.